나는 제일 짜증나는 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답답한 아파트 이러는데 쥐 돌아다니는 데서 한번 살아보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안 살아본 사람이 함부로 뭐 어쩌고저쩌고 아파트를 까는 건 내가 용서 못해. 아파트는 천국입니다. 빚에는 그런 집에서 살아봐. 얼기설기 대충 만든 이건 한옥인가 양옥인가 판잣집인가 뭔가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 앞에서 아파트를 까지 마세요. 성냥갑 같다느니 닭장 같다느니 그런 천국이 어딨나요? 진짜 저기 안방으로 비가 한번 세 봐야 정신 차리지. 건축 양식이 뭔가 이거 옛날 흙집 같기도 하고 세멘도 발라져 있고 벽돌도 있고 이 뭔가 싶은 단열도 안 되는 그런 집에 한번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친구 지인이 빌라에서 신혼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애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돈도 없는 주제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무슨 빌라에서 신혼하는 사람. 너는 얼마 모으니? 너네 집 어디 살고? 어? 너돈 얼마 있니? 돈도 없는 연놈들이 그렇게 빌라에서 무슨 신혼? 어? 왜 저러고 살아? 나 같으면 결혼 안 해. 이 지랄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혼자 사는 거야. 친한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아까 말했던 이상한 건축 양식의 집 비슷한 그런 데서 살아보면은 또 빌라가 또 천국이야. 거기서 살다가 빌라 들어가잖아? 여긴 천국이야. 헤븐이 헤븐. 아파트와 빌라 중에 당연히 아파트가 낫지. 하지만 돈이 없고 하면은 어디든 가서 살아야지. 주제 파악들을 하고 살아.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있고 돈도 없는 년들이. 아유, 진짜요? 맞죠? 본인도 돈 없다고. 이 돈도 없는 것들이 꼭. 아, 남친 형이 재산 다 받았다고? 그럼 남친 형이랑 결혼하지 왜 그랬냐? 왜 돈도 없는 동생이랑 결혼했냐? 남친 형 이혼시키고 거기 가서 재취자리 들어가야지. 그럼 평생 결혼 못 하겠네요? 평생. 아까 그 정신 못 차린 친구. 결혼 안 한대요. 아파트 안 사면 웃겼어요. 그 모아놓은 돈은 없고, 눈가는 존나게 높고, 어떤 병신 같은 남자가 이렇게 뭐 나이만 먹고 돈도 없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있는 남자가 너를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니 평생 결혼 못 하겠네요. 회사 남자 사원이 출장길에 집 앞에 내려주면서 빈민촌 산다고. 부자의 여자만 찾더니 잘 사나 몰라. 그게 뭔 소린가요? 뭔개 같은 소린가요? 그 너는 얼마 있니? 어? 너 얼마 버니? 하여튼간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돈도 없는 것들이 씨. 그리고 좀 운이 좋으면은 빌라에서 존나게 오래 살면은 재개발돼요?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좆도 없이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집주인 좋은 집만 하면은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안 생겨요. 왜 이렇게 꼴값 떠는 것들이 많아? 없는 것들이. 지도 능력 없으면서 조수 다니는 학고 영업사원이 뭐 빈민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바로 자기 혐오예요. 자기도 자기가 되게 없는 사람인 거를 아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없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그런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빈민촌이라는 등. 아우 저런 데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이런 새끼들은 쪽방도 못가 나중에. 겁나 나대네. 돈도 없는 것들이. 아니 그럼 그러시죠. 너그돈 받아가지고 너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결혼이라도 하겠니? 장가 가겠니? 이게 물어보셔야죠. 네가 빈민촌이라고 하는데 이런 빌라 13평짜리 빌라 너 이거 살수 있니? 이것도 한 2억 하는데 45년 묵은 썩다리 빌라 이것도 한 2억 하는데 그런 거살 돈은 있고 자기 부모가 서울 변두리 아파트 사는 게 최고 자랑이었어요. 이런다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착각인 게 부모 거야 그거 주택연금 들어가지고 너한테 안 와. 얘들 착각한다니까? 부모의 집이 내 집인 줄 알아요. 그게 올것 같아? 그게 너한테 상속될 것 같아? 너네 부모님 100살 넘게 사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은 꼭 이렇게 그 주위에 누가 이제 가진 거를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신혼 썩다리 빌라 전세 살다가 임대 아파트 3.5년 아파트 차가 7년 차 가진 게 없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을 방법 외엔 없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눈깔만 높아가지고 하면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차에 뭐 월급 190만 원 받는데 난 아파트 아니면 안 살아 이렇게 연병을 떠는데 괜히 또 비싼 데 들어가가지고 월세 오지게 내고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 발전이. 남 거지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돈도 좆도 없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로 자기의 그런 심리 상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니까요. 살쪘다고 놀리는 사람들 대부분 몸깡. 돼지야, 돼지. 자기 혐오라니까. 그리고 몸짱들은 절대 안 놀림. 관심도 없어요, 남한테. 자기 이거 헬스하느라고 관심도 없는데, 꼭 이렇게 못생기고, 돼지 같은 연놈들이, 연예인들, 저 옆구리 살찐 거막 어쩌고저쩌고 악플 달고 그런다니까? 그쵸, 동족 혐오죠. 자기 혐오, 동족 혐오. 잘 보면 진짜 그래요. 안양 평촌.
오피스텔 월세 100이요? 나 진짜 절대 그런 데서 못 살아. 내가 나중에 월세 살수 있죠. 근데 나는 100만 원못 내요. 간때기들이 부었나 봐. 나는 가끔 이제 되게 어려 보이는데 되게 비싼 데 있죠.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사는 애들 보면은, 와, 집구석에 잘 사는 건가 아니면은 뭐 대가리에 똥만 찬 건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하다, 그 용기가.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나는 월세 천에 50만 원 내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집을 산 사람인데. 월세 100은 내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게 있어. 내가 3주택 이상이다. 그럼 오피스텔 하나 사갖고 나도 월세 한번 100만 원 받아보자. 어? 저는 월세 100만 원 내고 싶진 않고요. 월세 100만 원 받고 싶습니다. 그런 곳은 관리비도 기절. 그거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20만 원 나올까요? 아니, 어떻게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 버나? 나는 그돈못 내요. 1000만 원 벌어도 월세 100은 못 내요.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부모가 대주고 그런 건 몰라도 이해가 안 가네요. 생으로 자기가 벌어서 내는 거는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월세로 많이 탄가?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건 이제 사업 크게 하고 좀잘 버는 사람들이나 절세 하려고 월세 살고 그런 거지. 나 같으면은 대출 이빠이 해가지고 건물을 하겠네. 그러면은 그게 그런 대출 이자 같은 게다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유튜버들이 그러는 거, 월세 비싼 거 180만 원짜리 이런 거. 맞아요. 그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유튜브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비 처리가 핵심인데 매입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내려고 그렇게 월세로 까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자기 주거비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업장? 사업장 유지비? 사업장 월세라고 해야 되나? 가게 월세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우, 쟤돈 많이 버나 보다. 어? 월세 저렇게 비싼 데 살고 막. 어? 그런데 그게 다 걔네들은 어느 정도 돈을 써야지 그게 절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일반인이 따라하면 안 되죠. 저도 뭐 세금 적게 내려면은 월세 내고 살면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처럼 많이 벌진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집에서 하면 됩니다. 진짜 깝깝한 게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걸 따라한다니까?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왜 유튜브 보고서 집안 꾸미고 막 빈티지 조명 사고 그 꼴값을 떠냐고 남의 집에다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본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사업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비 지출을 한 거지. 자기 공간을 꾸민 게 아니라고. 근데 얘네들은 이게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꾸며야지 하면서 돈도 줘도 벌지도 못하는 게, 월급 200만 원 받으면 진짜 아그로깡으로 모아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저도 브이로그를 하긴 하는데, 겉만 보고, 어, 외식 많이 하네? 외식이라도 해야지. 비용 너무 쓰는 돈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컨텐츠 비용으로 일부러 소비를 하는 거, 일부러. 어? 아, 짜증나. 그리고 그게 다 협찬도 많고, 어? 물론 저는 협찬 많이 안 들어오는데 학고라서. TV쇼에 TV쇼. 착각하지 마시고. 친구분이 전세인데 도배장판 스스로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랬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뭐 남의 집에 도배장판을 하고 앉았어. 그냥 참고 살아, 참고. 여기 그냥 살만하고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고쳐놓으면 쫓겨납니다. 그 남의 집에 돈을 쓸까? 그냥 불편해도 내집 아니니까 참고 사시고. 근데 또 셀프면은 내가 이제 어떤 기술을 익히는구나, 어떤 실습을 하는구나 요런 의의는 있지만 사람 시켜갖고 한다? 비싼 돈을 주고? 그거 꽤될 텐데. 그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돈 지랄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싱크대도 갈았습니다. 2년 살고 나가. 왜들 그럴까? 다 공주님이야? 더럽고 오래되고 낡은 그런 거를 못 살아? 대충 살아. 집주인 좋은 짓만 했군요. 싱크대 갈면 그래도 몇백 되지 않나요? 돈들도 많어, 참. 나도 이러고 싶다. 나도 전세 주고 그러면 세입자가 뚝딱뚝딱 싱크대 새로 해주고.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살 거라면서 쫓아내야지. 왜 이렇게들 막,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으면은 돈을 모아서 집 사는데 보태세요. 왜 남의 집에 엉뚱하게 돈을 바르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고. 왜 싱크대를 해주고 지랄들이니까. 뭐 옥색이고 나발이고 그냥 살아 참고. 옥색은 근본이죠. 체리 몰딩이 있기 전에 옥색 몰딩이 있어요. 저희 집도 원래 몰딩 옥색이에요. 옥색 변기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고 그냥 참으세요. 그냥 살아. 어? 아, 셀프로도 하지 마. 셀프로 하면 어색하고 꾸질꾸질해. 금방 떨어져 있고 금방 긁히고.
그지같이 꾸질꾸질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사세요. 우리 집도 내가 봤을 때는 세입자 드리려고 지들이 셀프로 고친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이 썩은 문 그냥 통째로 갈겠는데, 뭘로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좀만 긁혀도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 옥색 원래 문 색이 보여요. 벽돌색 변기는 어떠세요? 근데 제가 살던 집에 그닥 구축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주색 변기, 자주색 세면대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게 단점은 때가 잘안 보이니까 청소에 되게 게을러지고 나중에 뭐 변기 뚜껑 열어보니까 엄청 더러워졌더라고. 제가 뭐를 그냥 썼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주색 변기면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건강하고 그러면 그냥 살고, 우리 집안이면 그냥 살고. 시트지, 시트지 붙이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트지, 덧방, 그리고 페인트칠.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낡은 채로 쓰세요. 괜히, 돈 쓰지 말고. 내 집인데 인테리어 신경 안 씀. 빨리 썩들이 벗어나고 싶음. 아시죠? 우리 집이 어떤지. 도배장판 하지 않고 자기 첫 집인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 보일러 10년 된 거, 그런 거는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해야죠. 보일러 이런 거. 제발 어려워하지 말고 집주인이 고칠 거는 전화해서 말하세요. 내 집도 아닌데. 아, 그런 사연이 있었네. 차단기 내려가고 보일러 쪽인 것 같아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보일러 완전 고장 났다고. 나더러 고치라고 한다. 어이없어갖고 집주인하고 대판 싸우고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자기가 고쳐야 될 것도 안 고치려고 이런 악덕 주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내집 마련을 해야 돼. 그지 같아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바꿀 때가 됐구만. 보일러 10년 된 거면은. 또라이들 많다니까. 아, 이게 바로 집 없는 사람이에요. 50 이하는 세입자인 내가 고치라고 한다? 아예 못 바꾸시자? 또라이네? 이런다니까요. 고쳐줄 건 고쳐줘야지. 그거는 진짜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미지근한 에어컨 7년 버티고 집주인이 중고 갖고 와서 드디어 달았어요. 이러는데 집을 왜 꾸며주나요? 기다렸던 거 아니야? 당근에서 썩다리 에어컨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산거 아닌가요? 그것도 중고를. 나 같으면 솔직히 내가 집주인이면은 솔직히 짜증나요. 그 전화 오고 그러는 게 짜증난데 누가 막 불평불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뭐 해달라고 따지고 그런 건데 차라리 그냥 새거 사갖고 다루시라고. 왜냐면 그게 중고면은 또 얼마 있다가 또 망가질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이래서 돈을 버는 걸까? 이렇게 돈 쓰기 싫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거죠.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이런 거를 내돈 몇만 원 아끼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멘탈이 센 놈이 돈을 버는 건가요? 아우 징그럽네. 그냥 새로 사고 말지 이게 얼마 안 비싸거든요? 벽걸이, 그쵸? 중고로 사면 설치비 내고 어쩌고저쩌고 똔돈인데 그냥 새거 사지? 그거 옮기는 수고도 있고. 이렇게 지독해야지 돈을 버나 봅니다. 엄청 짠 테크에서 집 샀는지 다 늘어진 난닝구 입고 다니고 페이지 고무를 다 모아서 팔고 건물 청소도 매주 직접 해. 어떤 면에서 존경스럽지만 이런 사람이 내집 주인인 것은 노노.